화창한 봄날, 왠지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어딘가 떠나고도 싶잖아요. 그런데 2020년의 봄날은 평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해지면서 쉽게 외출도 하지 못하고 봄이면 빠질 수 없는 꽃놀이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애기는 캠퍼스의 예쁜 벚꽃도 이젠 갤러리에서만 볼 수 있겠네요. 정말 아쉬워하며 집콕하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일명 방구석 꽃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올해는 아쉽지만 방구석 꽃놀이로 대체하자고요. 같이 즐기러 가볼까요? 아, 여기는 벚꽃으로 유명한 애기는 캠퍼스입니다. 올해도 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계단을 따라 쭉 올라가며 보는 벚꽃이 마음을 괜히 살랑살랑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서 벚꽃이 꽃비가 되어 떨어지네요. 진짜 예쁘다. 다음은 다람쥐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길을 좋아하는 사람과 걷다가 다람쥐를 마주치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 있잖아요. 여기에 꽃까지 피니까 정말 설레어오네요. 같이 걸어볼까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는 벚꽃축제도 많이 취소됐죠. 아쉽긴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하는 의료진분들을 위해서라도 올해는 자제해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응원의 연주를 남긴 단체가 있는데요. 바로 발달장애인 하트하트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입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음악은 힘내자 대한민국 플레이하트라는 릴레이 연주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동현 바이올리니스트가 연주했습니다. 조금만 더 감상해보고 오실까요? 올해의 시작은 아쉬움이 많지만 조금 색다른 한 해를 맞으며 새롭게 풀어나가 보는 건 어떨까요? 올해도 파이팅입니다!